안녕하세요, 동쌤입니다. 퀴즈를 풀며 한자와 상식도 같이 알아가는 가로세로 십자 남아 퍼즐 46번째입니다. 보신 중에 영상을 멈추고 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중화요리예요. 부먹이든 찍먹이든 맛있습니다. 하나살이 덩굴 풀입니다. 설거지를 할때 사용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맛이 없고 메마르다. 글이나 생활이 재미없다는 의미의 사자성어입니다. 비가 온 뒤에 가끔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양서류입니다. 바다에서 사고가 생겼을 때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보트입니다.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군인들이 대열을 지어 먼 거리를 걸어 이동하는 것입니다. 물고기의 뱃속에 있는 공기추마입니다. 음식의 조리법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미국의 국기를 말합니다. 조선 세종 때 문신입니다. 사육신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상대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도리어 상대에게 묻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보며 쓰는 글입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이나 조예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열이 나고 오솔오솔 춥고 떨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소리나 기색을 말합니다. 적의 상황이나 적지의 지형 따위를 정찰하고 탐색하는 임무의 병사입니다.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일 따위를 뒷받침하여 돕기 위한 돈을 말합니다. 금으로 된 가지와 옥으로 된 입, 즉 아주 귀한 자손을 의미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정한 시각보다 늦게 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빠져나와 도망치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노쇠로 만든 돈입니다. 자, 이번 시간 가로, 세로, 숫자, 낱말, 퍼즐 46번째, 24문제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언제나 TV 동샘 구독, 좋아요, 댓글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동샘이었습니다.